자, 사실 이제 히트맨 2의 첫 번째 미션인 나이트콜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location. 사실 No 지금 hostile 이제 제가 presence. 플레이하고 I'm 있는 이 just 부분은 제가 doing 원래 생방송 중에 녹화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생방송 중에 녹화를 깜빡해가지고 다시 녹화해서 올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기를 다이애나와 서로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번역해드리면 알마 레이너드가 현재 그들의 주요 타겟인데 알마 레이너드가 그 섀도우 클라이언트의 부관 중 하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마 레이너드를 찾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그들의 조직에 침투한다든가 하기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택 진짜 집 좋죠. 잘 지어놨죠. 여기 이제 침입을 해서 정보도 빼내고 알마 레이너드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제 채널에 올렸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집 열쇠를 줍고 바로 집 안으로 손쉽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면 여기에 금고가 숨겨진 방이 있어요. 액자를 살짝 꺾어주면 비밀방이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민병대의 다음 민병대의 타겟,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공격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Nicely done, 47. Should allow you to move more freely.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물이 담겨있는 USB를 찾아서 여기 꽂아봅시다. I'm in. Hurry. 접속했어요. 서둘러요. 도로에서 차량 행렬을 봤어요. 꽤 많아요. 데이터 업로드 중입니다. 받았어요. 섀도우 클라이언트나 다른 점 조직에 대한 것도 없네요. 이름도, 그 다음에 뭐 연관자도 없고. 그녀가 그 밑에서 누굴 위해서 일하는지 좀 저기 힘들었는데 콘스타드 인더스트리 로버트 녹스 이름이 나죠. 로버트 녹스의 메시지가 이름이란 로버트 녹스야말로 프로비던스와 관련된 자라는 거죠. 얼른 고객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죠. 그 놈들이 오죠. 2단계로 가요. 47 알마 레이너드를 제거해요. 최대한 의심을 덜 받게 하고 그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일단 그들은 놈들을 우리에 대해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모르는 채로 놔두게 하자고요. 끝이 없구만. 이게 무슨 풍물 축제랑. I'm sorry you had to endure all that free champagne and cello. 네가 공짜 샴페인이랑 첼로 뮤직을 싫어했다니. What can I say? You really took one for the team. Well, I say stick to what you know.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얘네 들어온 다음에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얘를 꿰어내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동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동전 떨어뜨려놓고. 얘는 계속 자기 이름 못 알아듣는 이 홈 가전 시스템에 짜증을 내고 있고, 알마 레이너드가 여기 와서 열쇠를 저기 내려다 놓고 쉬고 있고요. 경비원이 잠깐 이쪽에서 뒤돕니다. 그 밑에 서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낚는 겁니다. 알마 레이너드를 목 졸라 죽일 줄을 준비하고요. 저쪽에 경비원 둘이 이쪽으로 오는데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더 안쪽에서 낚을 거라서 못 봅니다. 그리고 제가 벽에 붙어있으면 못 보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저기 떨어뜨려둔 동전에 낚이게 돼 있습니다. 됐죠? 돈도 많은 애들이 동전을 뭐 이렇게 좋아해. 깔끔하게 낚죠? 자, 이제 여기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제가 원래 채널에 올렸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 이 방법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대범하게 뛰어가도 모릅니다 얘네. 사실 히트맨 같은 게임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게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얘네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저를 못 봅니다. 얘네 시야가 너무 넓으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 얘네 제끼고 딱 가고요. 저쪽에서 얘가 돌 때 이렇게 지나가서 숲에 숨습니다. 숲에 숨고 그 다음에
얘는 따돌려야 되기 때문에 동전 던져서 유인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전 던져가지고 유인을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 전부 다 유인을 시켜보십시다. 그죠? 자 이제 당장 쟤부터 낚일 겁니다. 이제 낚였죠.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 전부 다 저 위로 올라가고, 그 사이에 저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 자 이제 보시다시피 모트를 향해 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다도 올리면 금방 끝나요. 사실 이 미션은 되게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일단 타겟도 하나밖에 없어서 더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아주 손쉽게 이번 미션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히트맨2가 시작하게 됩니다. 크론스타드 산업의 로버트 녹스라는 사람이 프로비던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 히트맨2 이야기가. 자, 5분 58초 나왔죠. 딱 이 방법대로만 따라가시면 무조건 5분대는 찍을 겁니다. 5분대 한 정말 늦어봤자 6분대? 6분 극초반대? 그 정도 찍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끝났죠.